자전거 라이딩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자전거 관련 카테고리 및 소모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카테고리는 영상 아래 상세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링크로 번거롭게 서칭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 퀵릴리즈 허브 마운트 렉 브래킷입니다. 퀵릴리즈 허브 확장 홀더로 미등야간 라이딩 램프 마운트 브래킷으로 활용하면 라이딩 라이트를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야간 라이딩 안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륜에 설치 빠른 릴리스는 빠른 릴리스 너트를 대체할 수 있으며 조명을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아래에 조명을 설치하면 핸들바 공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 페달 고정 잠금링입니다. 자전거 퀵 릴리스 페달 고정 잠금링을 사용하면 페달 헛도는 것을 방지하고 페달 퀵 릴리스를 보호하여 안전장치로 사용 페달이 꺼질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호 버클입니다. 이 제품은 티타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자전거 퀵 릴리스 페달 어댑터입니다. 초경량 퀵 릴리스 페달 익스텐더 어댑터로 표면 양극 산화 네마모성 높은 강도 깔끔하고 균일한 절단 처리된 제품으로 공정에서 샤이니 컬러를 양극 산화 처리하여 표면 착색, 부식 방지 및 녹 방지, 내구성 향상시켰습니다. 설치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고 앞쪽을 조이고 뒤쪽을 느슨하게 하는 원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앞바퀴의 방향은 빡빡하고 뒷바퀴의 방향은 느슨하기 때문이고 제품에는 페달 고정 잠금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산악 자전거 초경량 퀵릴리즈 레버 허브바입니다. 재료는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무게는 한 쌍에 40g 정도로 가볍고 튼튼하며 여러가지 색상으로 예쁜 디자인 허브바입니다. 퀵릴리즈 허브바의 길이는 앞바퀴용은 100mm 뒤쪽 바퀴용은 135mm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많은 퀵릴리즈 허브바가 있어 영상 아래 링크된 제품만 보지 마시고 모양도 다채롭고 색상도 여러가지로 구매자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 전 누적 판매량과 고객 리뷰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퀵릴리즈 페달 어댑터 휴대용 장착 거치대입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라이딩할 때 자전거 페달에 문제가 생겨 대체 페달이 필요할 때 쉽게 대체할 수 있게 퀵릴리스 보조 페달을 거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프링 및 스테인레스 스틸 웨이브 볼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 바디, 경량, 고강도 및 녹슬지 않아 장기 야외 라이딩에 적합합니다. 문제된 퀵릴리스 페달을 제거한 후에 프레임에 놓을 수 있으며 M5 나사를 변환하는 와셔와 일치시킨 후 모든 M5 나사 구멍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퀵릴리스 버튼 구멍의 직경은 10mm이며 10mm 샤프트에 설치하기에 적합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고강도 소재의 사용, 산화 방지, 부식 방지 및 녹슬지 않고 CNC 절단, 우수한 표면 마감, 깔끔하고 균일한 라인으로 부착만 하여도 인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디어 제품으로 자전거 페달 어댑터 부스터 장치입니다. 장착 시 20%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 오르막길을 쉽게 즐기면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부스터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부스터는 모든 자전거에 설치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 브레이크 캘리퍼로 무게는 93g입니다. 내부 원형 클립 디자인 채택으로 브레이크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긁지 않으며 효과적인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브레이크 암 장력으로 스프링 내부의 장력 나사를 올바른 위치에 놓아 쉽게 조정 가능하여 라이딩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 범용 V- 브레이크는 일반 자전거와 MTB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호환됩니다. 자전거에 설치하기 쉽고 오래된 자전거 브레이크를 빠르게 교체하고 라이딩 과정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 접이식 자전거 페달입니다. 412g의 알루미늄 합금 페달로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고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접이식 페달입니다. 측면에 야간빛 반사경이 있어 야간에도 편안한 라이딩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범용 자전거 페달입니다. 색상은 블랙, 레드, 라이트 그레이 세 가지 종류의 컬러가 있어 취향에 맞게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GPS 자전거 무선 속도계 주행 거리계입니다. 이 제품은 내장된 속도계와 주행 거리계를 사용하여 이동 속도와 거리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1100mAh로 한번 완전 충전하면 30시간 이상의 초장 거리를 지원하며 16메가 내장 메모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을 지원으로 데이터를 휴대폰에 빠르게 동기화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로 평균 속도, 케이던스, 심박수, 파워, 기울기, 시간, 거리 상승, 오디오, 고독, 온도를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속도에 대한 정확한 판독값으로 사이클링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내장 GPS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동 속도와 거리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클링 자전거 케이던스 속도 듀얼 센서입니다. 자전거 바퀴 축도는 페달 등에 고정하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핸드폰과 기타 앱에 연결 사용하는 속도 센서입니다. 배터리는 220mAh로 장착 300시간 사용 가능하고 한번 장착하면 300일 대기 가능하고 방수되는 제품입니다. 속도 센서는 기본적으로 케이던스 모드이며 속도 센서의 경우 사용자는 수동으로 작업 모드를 변경해야 합니다. 모드 전환 방법은 덮개를 회전하여 녹색 표식이 깜빡이는 케이던스를 파란색 표식이 깜빡이는 속도계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 센서는 설치도 간단하고 가민워치, 스마트워치, 핸드폰 등과 호환되어 자전거 속도계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 휴대폰 홀더 거치대입니다. 무게는 200g이고 모든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게 너비축을 조절 최대 95mm까지 확장되고 거치대는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고무밴드 액세서리가 있어 핸드폰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 안심하고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 자전거 전후면 라이트입니다. 손전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라이트는 밝기는 1200루멘, 2000루멘 두 가지이며 배터리는 4500mAh와 4800mAh가 있습니다. 생활방수 가능하며 사용모드에 따라 5모드, 7모드 두 가지가 있고 옵션명에서 AI 기능은 감광성 라이트 모드가 있어 어두운 곳 안개가 있는 곳 등에 도움됩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 무게는 180g이며 사용시간은 최대 밝기시 5시간, 낮은 단계의 밝기는 29시간 사용 가능하고 상품 페이지 옵션 내용을 확인 구매하세요. 후미 안전등은 230mAh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 안장 충격 방지 사이클링 시트입니다. 최대한의 편안함과 충격을 방지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고 고탄성 충격 흡수 안장으로 산악 자전거, 장거리 투어링 자전거 적합하며 안장의 미끄럼 방지. 소프트 쿠션 디자인은 거친 지형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이상 13개 상품을 소개했는데요. 영상에 소개된 상품을 바로 보고자 할 경우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 챕터에 링크된 URL을 누르시면 해당 상품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카테고리 링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경우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만족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